2021년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법이 통과될 때는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 언론중재법하고 같이 국회에 상정이 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언론중재법에 훨씬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이 법은 그냥 무사 통과됐습니다. 근데 그 파급 효과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 전에 있었던 에너지 기본 계획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에너지를 다룰 만한 기본 계획법이 이제 국내에 없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조홍정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 에너지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진짜 에너지가 작년부터 네네네. 물론 뭐 안 중요했던 적은 없었지만 네. 정말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막 이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촉발되고 막 진짜 난리를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셔야지 생각하고 맞습니다. 저희가 저기 에너지 얘기를 이제 가끔씩 드리는데 본진에 해당하는 종종 교수님을 직접 모시고 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저희가 뭐 기후 위기다, 뭐 탄소 중립이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누군가 뭐 뭔가 대책을 세우고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그래서 전체 그림부터 네네.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침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네네. 이게 뭔가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네. 하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인사를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조홍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작년에 이제 기후 위기가 발생해서 전쟁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쟁 때문에 가격이 폭등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그걸 법제화하는 과정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하나의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2021년도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라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 만들어질 때도 사실 굉장히 난리였었잖아요. 그때 우리도 뉴스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네. NDC 얘기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생각보다 이 법이 통과될 때는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 언론중재법하고 같이 국회에 상정이 되면서 국회의원들이 언론중재법에 훨씬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이 법은 그냥 무사 통과됐습니다. 근데 그 파급 효과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 전에 있었던 에너지 기본 계획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에너지를 다룰 만한 기본 계획법이 이제 국내에는 없는 거죠. 대신 CO2, 기후 대응을 위한 법이 에너지를 이렇게 옥죄이는 형태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 그리고 기본적인 제조업과 관련된 CO2 배출 산업들은 전부 이 법에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그다음에 산업활동을 하는 굉장히 기본인데 그 에너지의 기본에 관한 것을 이런 기후위기, 탄소중립의 맥락에서만 다루어야 맞습니다.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얘기네요. 완전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CO2, 기후 대응을 하기 위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모든 환경적 규제가 우리의 의식주를 전부 규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뭐 돈 문제나 뭐 의식주를 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비용을 들일 거냐 이런 건 다 이제 따지지 말고 그냥 CO2, 환경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전기, 가스, 그 다음에 뭐 철강,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야 돼. 라고 된 겁니다. 그 환경이 그래도 뭐 중요한 건 사실은 사실인데 이제 그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손해를 본가 또는 환경을 지키는 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복잡한 그림을 하나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그림에 보통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은 그런 계획 거기서 이렇게 이름들을 이렇게 쭉 따서 오셨어요. 그렇죠. 예. 표지의 뭐 제목만 제가 따온 건데요. 네. 이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뭐가 되냐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우리가 이제 연도별로 어떻게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할당량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과 전기는 그걸 맞추기 위한 기본 계획을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위에 있는 법을 맞추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법에 들어 있습니다. 법제화를 했고 그 법에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꼭 맞춰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원전이 됐던 석탄이 됐던 천연가스가 됐던 신재생이 됐던 얘네들은 저 위에 있는 법을 맞추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비용이 얼마나 들지나 말이 정말 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저걸 맞추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고 전력을 그렇게 맞추게 되면 저희가 또 하나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천연가스를 저희는 100%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전력에서 이만큼 쓰겠다라고 천연가스 계획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도입할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따라서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천연가스 이제 쓰지 못하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왜냐면 얘는 메탄이고 CO2가 발생하거든요, 태우면.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발전하면 안 돼, 이렇게 되고 밑에는 신재생을 막 늘리게 되고 집단에너지 계획도 LNG를 쓰기 때문에 줄이게 되고 수소경제는 가야 돼, 그러니까 수소는 막 잡습니다, 계획을. 그래서 이게 일사불란하게 위에 법을 맞추기에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사실 잘 모르고 넘어간 측면이 있지만 2022년에 제정된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이게 우리나라 전체에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 영향을 주는지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저희가 이제 그 이게 현실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씩 저희 코너에서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 목표라는 게 어떻게 설정이 됐냐면 NDC라는 것은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고 부르고 영어로 이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가 UN에다가 2030년까지 얼마나 절약할 건지 탄소를 저감할 건지를 목표를 제출하는데 그게 2018년도 대비 40% 감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년 되는 기간 동안 우리는 거의 한 40% 거의 네. 어떻게 보면 반 정도를 줄이겠다고 목표를 제출한 겁니다. 이 목표가 저는 이제 별로 큰 근거가 없다. 이게 사실 이름 자체가 컨트리뷰션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기는 감축 목표라고 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기후변화에 기여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기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면 얼마나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 기여를 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내가 원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됩니다. 원래는. 안 지켜도 법적으로 국제법상에 제재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요. NDC를 제출하고 나면 후퇴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2030년에 40을 했으면 저희가 35년엔 아 35밖에 못하겠어요. 안 되겠네요. 해보니까 이런 말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무리하게 잡으면 후퇴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높게 잡았다는 증거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우리 보시면 우리나라는 전체 글로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 정도 되고요. 배출량, CO2 배출량은 한 1.6%.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죠? 아주 양심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왼쪽, 제일 왼쪽에 차이나 중국을 보시면 2배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죠.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녹색, 그러니까 파란색 막대기는 GDP의 비중이고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의 비중이고 오렌지색 막대기는 그중에 이제 탄소 배출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생산 활동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런 나라들을 보니까 이제 중국이 굉장히 눈에 띄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인도 같은 나라, 그렇죠? 러시아도 그런 나라들에 속했고 다른 나라들을 보면은 뭐 인도네시아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비슷한 수준이고 다른 선진국들은 사실은 GDP 비중에 비해서는 탄소 배출은 좀 적은 대부분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네요. 그 이제 제조업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열과 관련된 CO2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 철강이나 시멘트나 뭐 재지 뭐 이런 것들 가죽 뭐 등등하여 대부분 열을 이용하는 산업을 하는 것들은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글로벌 워밍을 막고자 한다면 우리가 줄이는 노력은 1.7밖에 안 되고요. 중국이 줄이면 한 30을 줄인다 한 29만 줄여도 아니 28, 27 정도만 줄여도 훨씬 글로벌 워밍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거죠. 컨트리뷰션 기여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후퇴도 못하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거기다 심지어 국내 법까지 만들어서 꽝꽝하고 그러고서는 해봐야 1.2%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우리 굉장히 양심적으로 배출을 함과 동시에 줄이는 노력도 해왔고 우리가 줄이는 노력을 정말 뼈를 깎고 고통을 해도 지구온난화에 큰 기여는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중국이 작년에 배출한 그러니까 사용한 석탄량은 45억 톤입니다. 우리 얼마인지 아십니까? 1.5억 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에게는 무리한 감축을 요구하는 거다라는 것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감축 기간인데요.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적어도 20년 이상,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를 줄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12년 만에 다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것은 매우 과도하고 국내 산업을 일단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무리를 해서 줄여야 할 만큼 우리가 이렇게 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도 아니고 이제 그런데 그런 와중에 목표 감축은 다른 나라가 20년, 30년 걸릴 거를 12년 만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진짜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뭐 무리를 하는 이제 요즘 그런, 애들 네. 표현을 하면은 약간 관종 아닌가요? 관심 끌려고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고 싶은 거죠. 칭찬받고 싶은 건데 뭐 한 40점 맞는 학생이 100점 맞겠다고 노력하면 그것도 12년 안에 안 되는 거죠. 한 60점 정도 맞고 그러면 35년에는 우리가 한 조금 더 올려서 잘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목표를 조금씩 상향했으면 무리 없는 과정이 될 터인데 지금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놓고 이 과정을 가겠다고 하니까 무리가 되는 겁니다. 12년간의 과정이 어느 정도나 이제 그 무리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감이 어느 정도는 오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저희는 2030년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NDC라고 하는 목표가. 그러면 매년 얼마나 줄여야 되는데 균등 감축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그러면 1년에 4.17%씩을 쭉 한 12년 감축하면 40%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21년도에 배출량이 늘어버렸습니다. 20년도에는 경기가 나빴고요. 코로나 때문에. 21년도에는 다시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늘어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매년 감축해야 되는 감축률은 높아지겠죠. 4.78%로 높아졌습니다. 자, 이제 CO2를 배출하지 않는 과정이 차근차근 저렇게 진행돼야 되면 마지막 끝 포인트를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감축하는 게 무리이다 보니 매년 1%, 2% 감축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한 29년, 28년이 됐을 때 저희는 한 80% 감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공부 못한 학생이 갑자기 뭐 그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앞으로 한 뭐 30점 올릴게 점수. 그러면은 이제 5점, 10점씩 올려야 되는데, 올리진 못하고 오히려 더 떨어져가지고. 어떡해. 아마 너무 안타까워, 지금. 막 지금 막 이게 뒤로 갈수록 더 무리한 약속이 지금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진짜로? 저희는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목표를 저렇게 높게 세워놨기 때문에 전 세계 4.17%라는 게 전 세계 선진국의 최고 감축률입니다. 4.17만 해도. 연 감축률로는 최고 감축률이거든요. 근데 이제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결국 거짓말쟁이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NDC를 도저히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처음부터 워낙 무리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못 맞춘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무슨 뭐 제재를 가하거나 뭐 이런 성격은 아닌데 다만 이제 이 말을 뒤집지는 못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아주 망신을 당하는 상황이 그렇죠. 지금으로선 그냥 예정돼 있다. 약간 이렇게 봐야 된다. 적절한 목표를 해놓고 우리가 맞췄다고 딱 선언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상황인데 그러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은 그렇다고 또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노력을 하다가 이제 못하겠다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최근에 발표한 2030년 로드맵을 했는데 분야별로 얼마나 감축해야 되는지를 네, 나타낸 것입니다. 아, 숫자는 많은데 기존하고 금의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부분하고 거의 달라진 게 없는데 산업 부분을 조금 허용을 해줬습니다. 더 배출하도록. 원래 산업 부분은 14.5%를 줄여라 그랬는데 이제는 11.4만 줄여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누군가 또 떠안아야 됩니다. 이 물량은 누가 떠안냐면 전환 부분이라고 하는 데가 더 떠안게 되는 게 에너지 파트입니다. 전력 생산 파트.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서 더 줄여라. 그러니까 석탄 발전을 더 빨리 폐쇄하고 천연가스 발전은 빨리 없애야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듣기로도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하는 그 제조 분야가 철강만 해도 그렇죠. 엄청나게 이게 사실 그 탄소 발생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런 것들 그러면은 철강 수출을 안 할 수 없고 하니까 그렇죠. 산업 부분을 조금 느슨하게 해준 건데 그러면 그 대신에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아랫돌 빼서 윗돌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런 논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네. 지금까지 그 NDC 말씀 이제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망신을 당하는 거는 이제 불을 보듯 뻔한 지금 우리 귀결이다. 이걸 결국은 못 지킬 것 같다. 근데 이제 망신만 당하고 끝나는 거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래도 좀 지켜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가 이제 따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2021년에서 2023년 이제 현 정부 들어서면서 당장 산업이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산업 쪽에 약간 숨통을 틔운 거잖아요. 근데 대신에 에너지 쪽에서 이제 상당히 떠안아야 되는. 근데 우리가 초도에도 말씀 나눴지만 에너지 자체가 지금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근데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게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법안 통과했을 때도 다 하긴 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굉장히 쉽게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 보통은 법 통과할 때 그런 걸 좀 따지지 않나요? 그렇죠. 네. 보통 법안을 이제 상정하고 통과되려면 예산안을 보통 되게 붙여놓습니다. 잠정적인 추계를 하게 되죠. 예산이 얼마나 될지. 근데 이 법은 그게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그러니까 비용 추계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를 사유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유가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추계 곤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은 에너지도 다 내 밑으로 들어와라. 산업도 내 밑으로 들어오는데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냐 그리고 그런 재원은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전 세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우리가 가는 과정에 대한 비용에 대한 법인데 그 비용 추계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황당한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너무 무책임한데요? 무책임한 법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만드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와. 다른 나라들은 이런 법안을 만들 때 보면 비용에 대한 문제를 꼭 따집니다. 그리고 기술성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기술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그 기술이 언제쯤 도래할 테니 그런 시나리오화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기술 개발하고 어떻게 전기요금을 올릴 것이며 이런 계획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A부터 Z까지 굉장히 어벙벙하고 엉성한 법이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와 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NDC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이 NDC가 그 자체로 지킬 수 없는 법인 것도 문제지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특히나 지금 에너지 부분이 떠안아야 된다 이런 말씀 이제 하셨는데 그럼 아까 초두에 말씀 하신 것처럼 이 전기의 그 기본 계획 에너지 기본 계획이 이제 없어지면서 전기나 가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 과연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 분들은 에너지를 잘 모르셔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으신 게 당연합니다. NDC라는 목표가 이제 과도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전기본,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서포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맞추다 보니 여러 가지 무리를 또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니 게다가 산업 부분을 조금 느슨하게 되어줬기 그렇죠. 때문에 전기 생산에 있어서 이 목표를 더 가열차게 달성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이 탄소중립을 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그냥 불을 때우고 이렇게 C하고 O2가 만나면 점화가 되고 불이 나던 거를 다 그걸 증기를 발생시키고 전기로 만들어서 전기화로 간다는 뜻입니다. 전기로 모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청정 전기로 그것도 신재생 전기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전기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집에서 예를 들면
가스레인지를 켜서 요리를 하느냐와 전기 인덕션을 쓰느냐가 탄소 중립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전기라고 하는 게 물론 태양광은 빛으로부터 직접 뭐 이렇게 전기를 만든대지만 그 이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뭔가를 태우든 하여튼 열을 발생시켜서 물을 끓여서 거기서 증기가 나오면 터빈을 돌리고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을 발생시켜서 전기를 만든 걸 가지고 다시 수 킬로미터를 송전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다시 열을 만드는 대조차도 전기를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로 가는 것은 상당히 효율이 낮은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그냥 요리를 할 때 그냥 가스레인지 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기 인덕션을 켠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를 생산해서 송배전망 타고 들어와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다시 열을 만드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전기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전기차도 그렇고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게 전력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10차 전기보는 그러면 이제 전력 수요를 얼마나 잡았느냐를 봤을 때 굉장히 모호한 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전기와 수요를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썼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전기화라는 걸 정확히 잡지도 못하고 그게 정확한 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50%만 반영을 했습니다. 왜 50이냐? 모릅니다. 아무도. 아, 원래 수요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요를 또 50%만 반영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화 수요 부분, 전기차나 네.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아주 모호한 전기본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저도 여기 들어가 있어서 굳이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굉장히 그 큰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전기가 수요가 발생을 할 거고 전력이 수요가 발생할 거고 이제 이게 사실은 이렇게 교수님이나 전화처럼 이렇게 미시경제학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추정이 되나 싶은데 제일 중요한 변수가 그래서 GDP 성장, 경제 성장률이 어떤 걸로 저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도 그때 그런 논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전력화가 급속하게, 전기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는데 과연 경제 성장률만 따라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모델을 만들어서 열심히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식의 정책적인 또는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니까 뜬금없는 숫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조금만 다른데 기본 모델은 원래 있는 모델이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수요를 말하는 겁니다. 전력화 수준은 원래 우리가 경제 성장률 따라가면 이 정도 쓸 건데 앞으로 탄소 중립이 되면 전기화가 이만큼 더 늘 거야 라는 이제 모델이 만든 거죠. 새로 10차에서는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주 모호하죠. 그리고 그거에 50%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정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 재생 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원전도 무탄소 전원이니까 확대를 하는 과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석탄 발전소는 줄이게 되고 그 발전이 감소된 부분은 LNG가 이제 좀 메꾸는 부분이 있어서 LNG 발전소는 추가 건설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LNG보다도 한 1.5배 정도 더 늘리거든요, 시설을. 석탄이 줄어드는 걸 다 LNG로 넘어가게 됩니다. 석탄과 LNG는 CO2 발생량이 한 1대 0.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LNG로 넘어가면 CO2는 줄어들게 되지만 LNG는 고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을 더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재생을 막 늘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근데 재생을 늘린다고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은 이제 제주도가 가장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 제주도에선 전기를 쓸 방법이 없습니다. 태양이나 풍력은 우리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많이 생산될 때는 누군가에 빨리 써야 됩니다. 전기는 60Hz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거든요. 많으면 송배전망에 문제를 발생시키고 적으면 블랙아웃, 정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제주도는 태양이 좋고 풍력이 좋을 때 전기가 많이 생산돼 쓸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커테일이라고 출력을 끊어버립니다. 망에 못 연결하게.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전기를 자기가 발전사업자로서 팔아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못 파는 거죠. 이게 무슨 문제냐? 발전시설만 지었고 이걸 어떻게 쓸지를 생각을 안 하고 지었다는 뜻입니다. 수급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짓기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출력 간발이 22년도만 132회, 21년도 65회였습니다. 두 배로 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기술 만능주의
적으로 그렇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을 때 배터리에다가 쫙 그렇죠. 충전을 시켜서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배터리가 일단 태양광은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4시간 정도 전력을 발생시킵니다. 비 오고 구름 끼고 눈 오고 이걸 연평균에 한 4시간 됩니다. 그 4시간에 아무리 많이 해도 충전해가지고 밤에 쓸 수 없거든요. 20시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는 무지 고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자동차 전기자동차의 반이 배터리거든요. 그 자동차 가격의 반이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걸 충전하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썼을 때도 비용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결이 다 안 되죠. 돈으로 그러면 엄청난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 시나리오 안에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배터리를 그만큼 짓는다. 그러면 한 1200조 정도 돈이 들게 돼요. 배터리 비용만. 1200조? 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NDC 목표를 뭐 물론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이 전력의 구조를 이제 바꾸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면 신재생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이제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미 제주도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얼마나 다루기 힘든 부분인가라는 거를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전국으로 이 문제가 이제 그 확대될 거다 이런 이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가 이제 그러면 얼마나 설치가 돼야 되냐 보면 현재 32기가와트 정도 있는데 2036년에는 108기가와트까지 설비를 늘려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풍력 설비를 늘려야 되는 물량도 굉장히 과도하지만 정말 저 기간 안에 저걸 달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숫자들은 NDC를 맞추기 위한 그냥 숫자일 뿐인 거죠. 그 다음에 원전도 늘리고 LNG 발전소도 1.5배 정도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물리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냐의 문제와 도대체 돈을 얼마 정도 쏟아부어야 되느냐의 문제를 동시에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하고 원전하고 둘만 가지고 이 무탄소 전원을 할 수 없습니다. 원전은 경직적인 전원이에요. 껐다 켰다 하면 안 됩니다. 재생에너지는 마구 왔다 갔다 하는 전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맞추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중간에 뭔가가 조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설치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는 설치만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본 이런 무리를 하게 되고 이제 숫자로 좀 보시면 원전은 지금 이제 저희가 정지했던 운전들을 계속 운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30년도 안 된 원전을 그냥 세워버렸습니다. 그걸 다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고요. 신규 원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세웠다가 다시 운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기에 계속 운전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세우는 게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2030년에 원전으로 한 32% 정도로 전망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네요. 신재생은 한 21%, 36년이 되면 30%, 지금 한 7, 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1%까지 가려면 아까 저 이 재생에너지는 아까 전체 발전량이 다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껐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설치를 해야 저 21%를 맞출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석탄은 줄어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석탄도 사실은 전 세계에 보면 30년 쓰고 문 닫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40년, 50년 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30년 되기 전에도 이미 문 닫고, 문 닫으라고 막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죠. LNG는, 근데 설비는 아까 1.5배 늘렸잖아요. 근데 30년하고 36년 LNG 발전량 비중 보시면 22.9에서 9.3으로 줄어듭니다. 설비는 1.5배 늘렸는데, 발전량은 70%가 줄여야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신재생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건가요? 네. 아. 네. 저기 이제 수소 암모니아가 들어오는 부분이 LNG를 같이 혼소하는 부분이 돼서 수소와 암모니아가 LNG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 신재생 늘리고 원전 늘리고 석탄은 생각보다 속도가 천천히 줄고 하다 보니 LNG를 줄여버리자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LNG가 단 6년 만에 60-70%의 발전량을 없애야 되는 상황. 근데 설비는 1.5배 늘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놀려야 되는 거야.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과정이. 그러니까 NDC로부터 바인딩을 NDC로 꼭 맞춰야 돼. 그러니까 숫자를 막 만들었어요. 원전은 늘리고 신재생 늘렸어요. 근데 석탄은 생각보다 적게 줄고 그러니까 LNG를 확 줄여버린 거죠. 근데 그거는 수소 암모니아로 아무튼 퉁쳐보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수소 암모니아라는 게 저때 들어올지 어쩔지 아무도 모르는 신전원이거든요.
아, 그러면 어차피 LNG 지어놓고 저걸로 쓸 수도 있겠네요. 수소 암모니아가 받쳐주지 못하면. 그럴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니 1.5배씩 늘려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했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어차피 이 계획 자체가 별로 실현 가능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써먹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LNG로 그럼 쓰면 되지 않겠냐? 네. 근데 LNG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장기 계약을 해야 됩니다. LNG는 우리는 수입하죠. 전량 100% 수입하는 국가죠. 그럼 우리가 사고 싶다고 살 수가 없습니다. LNG라는 게. 장기적으로 카타르나 호주나 미국이랑 계약을 일단 맺어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전기본에서 만약에 저렇게 LNG를 쓰지 마라 라고 돼 있으면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아, 이게 정말 혼란의, 혼란의 도가니인데요. 예, 예. 벌써 여기까지 오니까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거를 이제 따라가기 힘든 이제 그런 수준인데, 아무튼,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결국은 NDC에서 이제 망가지다 보니까, 이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이게 향후 15년 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뜯어보니,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말이 안 되든지 아니면 엄청난 낭비를 만들어내든지,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채워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 수소 터빈이나 수소 발전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터빈이 개발 중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될 거라고 조금 믿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네. 되는 거고요. 지금 열심히 개발 중입니다. 저는 근데 진짜 그러면 걱정되는 게, 그래서 LNG 시설을 1.5배를 늘리고, 현실적으로 LNG를 더 쓰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장기 계약을 맺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스공사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 발전사, 자가용으로 발전을 하거나, 자기 사용량으로 산업에 넣는 LNG를 쓰시는 기업들은 사서 와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대부분의 지금 80%의 물량은 가스공사가 조달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20%도 아니죠. 지금 한 15% 정도 조금 줄었는데 그 정도의 민간 물량만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절대 다수를 가지고 오는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스공사는 국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감사 대상입니다. 그러면 뭔가 대응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전기본까지는 이제 이게 NDC로부터 해서 전기본까지 아 좀 말이 안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장기 천연가스 계획은 이제 이 발전 물량을 받아서 천연가스 발전소에 들어갈 물량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올지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 또 하나는 있는데요. 저장 탱크를 지어야 되고요. 배관망을 새로 부실하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가스를 만약에 안 쓴다 그러면 저희는 저장 탱크도 지을 필요가 없고 배관망도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 장기 계약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 쓸 거냐? 라는 논쟁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되고 10차 전기본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2030년 이후에 LNG 발전시설은 다 놀거나 LNG를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때 가서 만약에 장기 계약이 안 걸려 있으면 고가의 물건을 현물로 사와야 됩니다.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장기 계약이라는 말씀은 일종의 이제 선도 계약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필요하니까 지금 이 가격에 이렇게 계약을 한다라는 건데 그 시점에 가서 시설은 놀고 있고 근데 당장 사실은 LNG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뭐 그때 계약은 못했지만 그렇죠. 당장 필요한 분량은 비싼 가격에라도 사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시나리오 몇 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원전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계속 운전이 막 정비를 하고 하는데 제때 안 됐다. 그다음에 신규 원전은 원래 들어오기로 했는데 뭐 이제 막 반발도 있고 해서 못 들어왔다라는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도 뭐 이렇게 풍력 단지를 막 짓고 하기로 했는데 단지가 지어지든 개통이 안 들어오거나. 개통이 들어왔는데 단지가 안 지어지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송배전망까지를 또 동시에 건설을 해야 되거든요. 이 모든 발전 좀 시설은. 얼마 전 국회 상황처럼 다 지었는데 바람이 갑자기 안 불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바람이 안 불 수도 있죠. 그러면 원하는 발전량을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LNG를 돌릴 수밖에 없게 돼요. 지금 유럽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LNG가 러시아로부터 안 들어와요. 근데 재생에너지도 안 돌면 다른 우리처럼 액화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비싼 물건을 돌릴 수밖에 없네요. 현물로 막 고가로 살아야 되니까요. 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기본대로 가면 여기 밑에 파란 산처럼 이렇게 요만큼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2032년이 되면 딱 현재 물량의 반만 필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정말 현재보다 반만 쓸 거냐. 2천만 톤 정도 저희가 발전량이 쓰는데 지금 전기본대로 가면 1천만 톤만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수급 관리 수요라고 돼 있는 이 빨간색 이거는 이제 어떻게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시나리오를 더한 거예요. 완전히 적기에 못 들어올 수도 있겠다. 아, 그 정도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있겠다. 네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도 조금은 늦게 들어올 수도 있겠다. 수소 암모니아가 적게 들어올 수도 있겠다. 기술 개발이 안 되거나, 아니 일단 수소 암모니아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렇죠. 발전 시설에 들어오는 순간 이건 뭐 두 배는 확실히 넘고요. 세 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소도 그렇고 암모니아도 그렇고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비용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게 이 처음부터 계획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결국은 이 대외용 계획과 비밀 계획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근데 시절이 어떤 시절인데 비밀 계획이 있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 이게 다 공공에서 하는 일이라 다 감사 대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법정 계획은 아니고요. 천연가스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룸이 있어서 이런 대비는 좀 해놓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50만 톤 정도 이제 2036년이 되면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좀 구입을 해놓자. 그러니까 지금 빨간 선과 파란 선 사이의 갭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군요. 네, 대비 수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수요 물량을 잡아놓은 거죠. 그리고 수급 관리 수요라고 저희가 이제 이 명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앞에서부터 어그러진 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맞추면서 자꾸 이제 돌이 내려오는 걸 굴리고 또 굴리고 하는 이제 시지프스처럼 그런 이제 힘든 일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